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아. 이제 하반기 운이 좀 어때요 이분이? 지금 솔직히 운세는 좋은 건 아니야. 솔직한 얘기로 주변에서 여론에서 구설에 망신에 사주에 막 자꾸 낀단 말이야. 어찌들러면 올해 이제 10월 달에도 좀 크게 한 번을 친단 말이야.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. 보면 누가 하나가 지금 자기 살라고만 하지 누가 총대를 메고 움직여서 뭘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보면 이런 정권이 아니라 조금 서민을 위한 정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.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되거든. 근데 지금 시민을 죽이는 거거든. 지금도 구설이 많죠. 계속 있지.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구설이 또 들어오거든. 그걸 넘기려면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. 지금 좀 있으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. 한번 누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. 아,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. 그치. 나는 그래서 탄핵될 수 있다.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. 제발 좀 우리도 살게.